다음 소식입니다.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74마리를 구조해 치료를 마친 47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센터는 출혈 상태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205-1호 저어새를 수의학적 처치로 회복시켰고, 좌측 날개 골절로 구조된 천연기념물 제323-8호 황조롱이를 한달 동안 치료한 뒤 재활을 마치고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. 또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11마리를 구조한 후 관리하고 있으며, 수의사 보호 아래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천연기념물 외에도 검은머리 갈매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8마리를 포함해 모두 304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해 이중 108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센터가 구조한 천연기념물과 야생동물은 978마리에 이르며, 이중 치료를 마친 462마리를 자연의 품에 되돌려보냈습니다.